생산 라인에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서 자동으로 양품 분량도 판별해주고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이럴 때 스마트 키를 가지고 자동차를 조금 미리 데워놓는 뭐 이런 일들도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의 인공지능은 딥러닝을 빨리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하고 중국은 AI 전쟁 중이라고 하잖아요. AI 인력이 100명이 필요한데 2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국 폴리텍 대학 AI 융합 소프트웨어과 신민아 교수입니다. 폴리텍 교육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입니다. 기계과 같은 경우도 현장에 있는 똑같은 장비인 우측 가공기를 가지고 실습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졸업하고 나면 현장에 가서 바로 업무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인력이에요. 저희 뭐 용접도 다양한 용접, 뭐 CO2 용접부터 시작해서 지금 로봇 용접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이런 용접들, 뭐 배관, 뭐 이런 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계가 AI가 이제 앞으로 당연히 도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은 AI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훨씬 몸값을 올릴 수 있겠죠. AI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의 경우도 AI 전문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인력이 100명이 필요한데 2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폴리텍에서 AI 플러스 X 인재, AI 인재를 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폴리텍 대학 대구 캠퍼스 AI 엔지니어링학과 강현우 교수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거를 제품으로 만들 때까지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거를 다 통틀어가지고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저희 과는 인공지능의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 수집하고 또 가공도 하고 그리고 또 모델링 학습도 하고 제품에 적용시키는까지 전 과정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실무 중심의 학과다라고 자랑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컴퓨터 비전 분야인데요. 이 컴퓨터 분야에서 시각지능에 해당하는 분야가 바로 컴퓨터 비전입니다. 올해 저희가 학생들하고 논문을 학과에서 세 편을 발표했어요. 제품의 양품 분량을 판단하는데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썼고요. 자동차에서 전방에 다른 차가 있는지 혹은 보행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내기 위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또 논문 하나 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들이 핸드폰 앱을 통해서 화폐를 인식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 모으고 딥러닝을 학습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 적용까지 한 사례입니다. 처음부터 AI를 했던 건 아니고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는데 2012년도에 이미지넷 챌린지라고 그 대회에서 처음으로 딥러닝이 나와서 우승을 했는데 그때 보고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좀 AI 쪽으로 많이 전향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인공지능 프레임워크가 잘 돼 있지가 않았어요. 직접 다 구현을 해야 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개발자였기 때문에 인공지능 분야로 좀 쉽게 진입을 할 수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이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 같이 막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척척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 알파고가 바둑은 굉장히 잘 두는데 영상 인식을 한다거나 음성 인식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하지를 못해요. 딱 제한적인 조건에서 제한적인 일을 잘하는 인공지능이 현재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플러스 X라는 거는 결국 X라는 다양한 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이 돼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 자동차 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이 돼서 자율주행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평범한 가전제품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인공지능 에어컨이 되고 인공지능 냉장고가 되고 생산 라인에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서 자동으로 양품 분량도 판별해주고 물류도 예측해주고 고장도 진단해주고 이런 기술이 인공지능 AI 플러스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인공지능은 딥러닝을 빨리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딥러닝이라는 거는 결국은 데이터를 많이 주고 이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해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일수록 AI 적용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사출하는 곳에 간 적도 있는데 사출하시는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기계 파라미터들을 다 세팅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거 자체를 좀 데이터화 해가지고 오늘 날씨가 어떻고 뭐 제품이 어떤 상태니까 오늘 어떻게 파라미터를 세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요즘에는
소재 정보 공학이라 그래서 소재들도 다 DB화를 하고 있어요. 어떤 소재를 어떻게 섞었을 때 어떤 새로운 소재가 나올 것인지를 예측을 좀 할 수 있게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를 전공하신 분들은 예를 들면 아까 재료, 소재라든가 사출 분야에서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는 산업체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교수님들이 인공지능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떤 거를 데이터화해서 이거를 딥러닝에 적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은 폴리텍만의 AIX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폴리텍 대학교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적용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해 볼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맞는 기업들을 매치를 해서 그 업체랑 가급적이면 같이 과제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게 안 되더라도 유사한 분야에 과제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학기부터 전 학기 과정에 인공지능 교과목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전공이 아니더라도 인공지능 기본 지식을 배울 수 있고 또 그걸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볼 수 있으니까 취업을 하는데 상당히 유리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을 배워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AI 플러스 X를 통해 한국 폴리텍 대학이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겠습니다. 화이팅!